미국이모 비바입니다. 1년 내내 하늘이 맑은 남부 캘리포니아에도 드디어 겨울이 왔습니다. 11월은 정말 날씨가 들쭉날쭉 지멋대로예요. 옷 코디하기에도 굉장히 난감하고 감기에 걸리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어떤 날은 낮 최고 기온이 화씨 90도까지 치솟다가도 또 어떤 날은 최고 기온이 겨우 70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최저 기온은 보통 화씨 50에서 60도 정도라서 아침 저녁으로는 두꺼운 겨울 외투를 찾게 됩니다. 기온이 이렇게 줏대 없이 움직이니까 사람들의 옷차림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관광지를 가면 민소매 티셔츠, 짧은 반바지부터 두꺼운 코트에 패딩 점퍼까지 사계절의 옷을 한자리에서 다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1월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11월 첫째 일요일에 해제가 돼요. 시간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다가 해도 빨리 져서 낮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11월은 이렇게 여름옷, 겨울옷이 다 필요하고 또 낮 시간이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미국 여행을 하기에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달이에요. 추수감사절을 앞둔 그 전주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강수 확률이 낮아서 실제로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겨울은 겨울인 것 같습니다. 건조하기로 유명한 남부 캘리포니아에 비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니 정말 겨울이 온 게 실감이 나요. 올해 12월에는 비가 얼마나 내릴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